자, 그러면 제가 한번 두 번째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유미 씨. 탈의실 들어가기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이유미 씨가 보내주셨어요. 제목 예술인데요. 조회수 52건, 추천수 1건입니다. 52건, 꽤 많은 거예요. 추천수 1건, 본인이 했죠? 작은 시골 마을의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27살 여자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흉부 촬영실에 수녀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탈의실에서 상의 탈의하시고 가운으로 갈아입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그런데 수녀님이 가운을 갈아입고 탈의실에서 나온과 동시에 한 아주머니가 또 촬영실로 들어오셨죠. 똑같이 안내를 했죠. 탈의실로 가셔서 상의 탈의하시고 가운 갈아입으세요. 아주머니는 탈의실로 가셨고 잠시 후 잠시 후 그 아주머니는 수녀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내가 수녀가 되었다. 가운으로 갈아입어. 수녀복이 수녀가 먼저 들어가시고 거기 걸려 있으니까 그걸 입고 나왔나 봐. 대박이다. 아유, 개종했네요. 인간 개종했네. 수녀복을 가운인 줄 알고 입고 나오신 거죠. 들어갈 때는 그냥 아줌마였는데 나올 땐 수녀님이 되어 계셨어요. 나올 때 원장수녀 돼서 원장수녀. 원장수녀. 수녀님께서 그 아주머니께 가서 조용히 저 그거 제 옷인데요 라고 정말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웃겨서 상황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웃음 참느라 너무 힘들었네요. 야 진짜 웃겼겠다. 말 못하잖아. 안 하기 어렵잖아요. 아... 자, 요거 애매한데요? 자, 노준호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해병대 병 125기... 아, 125기가 아니겠죠? 이게 1250몇 기를 그렇죠. 표현한 거겠죠? 1250... 뭐 땡기 교육훈련단에 있을 때의 실화입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었어요. 진짜 사나이 해병대 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빨간색 체육복을 입고 일자로 서서 점호 시작을 알리는 번호를 차례대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쭉쭉 가다가 69까지 갔고 70번 동기의 차례였어요. 네, 이 녀석이 70! 하고 외쳐야 되는데 칠순 칠순 번호 끝 칠순 이러는 겁니다. 저희 동기 모두 웃음을 겨우겨우 참고 있었고 그 무서운 교관도 입을 실룩실룩 대더니 지금 잔치하나 잔치하나 교관 잔치하나 노래 한 곡 갈 건가 하더니 평소였다면 바로 얼차려를 받을 텐데 갑자기 다른 방에 갔다가 한참 있다 나와서는 자기도 웃고 온 거야. 한참 있다가 와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하고 외쳤습니다. 번호!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68, 69 그리고 그 문제의 그놈 차례. 아까 그 칠순했던 그놈. 다행인 녀석은 일은 이라고 바르게 말했어요. 근데 다음 동기가 칠순 하나 번호 끝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71명이었구나. 71명이에요. 70이 끝이 아니고. 한상일 씨입니다. 조회수 30건 추천수 1건 제 후배가 군대에 제대하고 처음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서 라인 작업을 하는 일터였습니다. 첫 출근을 해서 사무실 직원이 현장 반장에게 신입사원이니까 잘 알려주세요 하고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반장은 아무 말도 없이 손짓으로만 일을 알려주더래요. 계속 손짓으로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후배는 아 반장이 말을 못 하시는구나 하면서 같이 반장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계속 일을 배우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자 계속 하면서 일을 가르쳐주던 반장이 몇 시간을 두면서 반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공장 사람들에게 밥 먹고 합시다 하더래요. 후배가 깜짝 놀라서 어? 말할 줄 아시래요? 하니까 반장도 깜짝 놀라서 어? 외국인 아니세요? 와 대박이다 대박. 저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만원. 10만원. 최종훈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조회수는 눈물 났네, 눈물. 기분 나쁜 조회수네요. 18건이에요. 추천수는 빵건. 우리 가족은 김장을 할 때 외갓집에서 온 외갓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데 노동 착취를 당하는 가족 수가 외할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6학년 동생까지 총 49명이 모여서 김장을 합니다. 야. 어머니가 7남매거든요. 4년 전 그날도 우리 가족은 김장을 담그러 외갓집에 모두 모였죠. 첫날은 모든 가족이 동원되어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엄청난 양의 마늘을 까는 것이었죠. 그것도 49명 모두 들어가서 마늘을 깔 수 있는 아주 아주 크고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한옥 같은 황토방에서요. 그때도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만 좋아하는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들은 마늘 까기에만 전념했어요. 외할머니는 드라마를 보시다 마시고는 아유 시방 까는 속도가 이것이 무엇이냐 모두 다 안 까면 이 방에서 못 나갈 줄 알아. 참고로 외할머니의 언행이 거칠으셔서 가족 대대로 물려 내려줍니다. 우리 가족은 화장실도 못 간다는 협박을 듣고서는 손에 모터를 단 듯이 미친 듯이 까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마늘. 아무튼 미친 듯이 깎는데 밖에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지 확인하려 했지만 창문도 없고 할머니는 가는 기가 먹으셔서 들리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팟 하면서 정전이 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끊겨져 버린 할머니는 와메 시방 뭐 쓰잘데기 없는 전기를 뭐 한답시고 겁나게 써버려갖고 정전이 되어본다냐 짜증을 내셨고 옆에 외삼촌께서는 아이고 어머니 아이 가끔 이러잖아요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토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화장실이 급해서 뛰쳐나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군가가 외치더군요. 켜! 그리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정말 놀랐어요. 토방문을 열고 방 한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복면을 이마 위로 올리고 오우. 가방과 칼을 든 도둑이었습니다. 오, 불을 끄고 들어온 거구나. 우리 가족은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9명. 우리는 49명. 거기다 모두 칼을 들고 있었죠. 우린 모두 다 놀랐지만 49명의 모두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 도둑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누가 먼저 나설지 기다리는 분위기였고 도둑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먼저 나서시더라고요. 뭐여? 어, 한전에서 왔쇼? 우리는 피식피식 웃었고 할머니는 뒤늦게 도둑인 것을 아시고는 너 도둑이지? 맞지? 완마! 네가 오늘 도둑질이 처음이로구만 죽을 자! 그 말을 듣고 도둑은 울었습니다. 정말 서럽게 엉엉 울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한 사람을 포함해 도둑 두 명을 차비를 꼬박 챙겨서 보내줬어요. 아 웃겨. 아, 그 형님들 젊어 보이던데. 순한 도둑이네 그래도. 지금 성실하게 좋은 일 하시면서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야 49명이 칼을 들고 있으세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진짜 황당했겠다. 칼들 어떤 진짜. 사람은 큰 칼 어떤 사람은 아주 과도 뭐 이런 거 다 들고 있었을 거예요. 네. 야 카타칼부터요 다. 불 딱 켰는데 칼을 들고 워메! 49명이 한 사람만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만. 그 도둑은 사구제를 느끼겠네요. 와 정말 황당했겠네요. 와 재밌다. 저 김장을 얼마나 하시길래 그렇게 마늘 까시는 분만 가족이 이렇게 많으니까 일단 야. 저는 9만 원이요. 전 10만 원이요. 저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10만 원입니다. 너무 감사.
자, 최성민 씨의 사연 갈까요? 자, 다음 사연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의자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소심함의 끝판왕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내는 걸 극도로 어려워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이런 제가 군대에서 겪은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신병으로 자대 배치 받던 날 중대장님 정신교육이 있다고 강의실에 집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강의실에 모여 다들 자리에 앉는데 제 자리에 의자가 없었어요. 왜? 여기저기 둘러봐도 의자는 없고 식은땀은 나고 있는데 때마침 중대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의자에 앉은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못해. 저 의자가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말을 못하고 어떡하지? 그러고 마치 마치 투명 의자에 앉은 것처럼 다리를 구부리고서요. 시간이 흐르고 다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때 앞쪽에 졸고 있는 병사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화가 나신 중대장님께서는 정신 못 차리지 전체 일어서! 오 다행이다 라고 소리 지르셨고 다행이다. 저는 속으로 살았다 그래 차라리 다 같이 서 있자 생각하고 안심했죠. 하지만 이어서 중대장님이 전체 머리 위로 의자 올려! 를 외치셨고 의자 없는데 어떻게 해. 저는 겁에 질린 채 투명 의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의자가 없다고 말했어야 됐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의자가 있는 척하며 투명 의자를 들고 있던 저 때문에 중대장님은 더 화가 나셨고 그 뒷이야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 야, 의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소심해서 갑자기 마임을 했네요. 마임을. 네. 자,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연이 구리겠죠. 조회수 19건, 추첨 3건. 가족 멜로 액션 스피드 스릴러.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사연의 장르네요. 예. 고3 여학생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백화점에서 칼 세트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며칠 뒤 재활용하는 날에 전에 쓰던 칼을 버리게 되었죠. 아빠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자 아빠는 아저씨가 거기다가 버리면 나중에 그 분리수거에 가는 분들이 다친단 말이오. 호통을 치셨어요. 칼은 일단 들고 내려갔다가 이따 밑에서 종이 한 장 주워가지고 그걸 말아갖고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저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빠는 한 손에 칼을 다른 한 손엔 의류 수거함을 버릴 헌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5층 엘리베이터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5층에 사는 훈남 오빠가 탔어요. 훈남 오빠는 제 옆에 바짝 섰어요.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런데 훈남 오빠가 3층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띵동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서고 문이 열리는 순간 훈남 오빠가 제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어머 왜 이러세요? 잠만 말고 뛰어. 방금 네 뒤에 미친놈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해명도 못하고 오빠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달리다가 오빠가 뒤를 한번 돌아보던데 엄청난 소리 지르며 아예 제 손을 놓고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뒤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몇 월 안 되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칼리스가 돼도 능가하는 미친 스피드로 야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삐리리 자식아 딸을 뺏긴 아빠도 극도의 흥분 상태였어요. 결국 동네에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 달아난 훈남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오빠랑 친해졌지만 아빠는 이유 없이 그 오빠를 싫어해요. 조용한 동네에 경찰차까지 오게 된 사건으로 아빠는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으셨고 며칠 전에 동대표가 되셨어요. 야, 이런 게 정말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말 실화죠. 야, 이게 뭡니까? 근데 딱 그 오빠가 탈 때 아빠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걸 본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었고요. 네, 뒤에서 있었으니까 얘가 위험하다 생각하고 바로 남자도 되게 의리 멋있다 남자. 그래도 네. 딱 손을 차고 네. 자기도 찔릴 줄 아는 거죠. 아빠는 멋있다기보다는 나중에 그 여자를 놓고 도망갔잖아요. 아빠는 그 상황에 자기가 칼 들고 있다는 걸 인식
하지 못해 딸을 데리고 가니까 네. 칼을 들고 쫓아가는 거죠. 또 아빠 입장에서 그게 칼이 아니고 쓰레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버리려고 한 거예요. 네. 네. 전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 전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네. 10만 원입니다. 네. 첫 사연부터 가겠습니다. 어느 모녀의 대화. 어, 재밌겠다. 익명.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뒤로 모녀로 보이는 두 분이 타더라고요. 두 분 다 목소리가 큰 편이라 대화 내용을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경우 있죠, 그죠? 있죠. 엄마, 엄마 변비는 좀 어때? 아유 뭐야, 얘 맨날 그렇지 뭐 내가 뭐 엄마 배에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걸 어떡하니? 아우 다 들리네. 어, 물을 많이 마셔. 과일 채소도 많이 먹고. 아이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얘. 그 배심이 약해져 갖고 변기에 암만 앉아 있어도 그냥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더니 잠시 후 문득 딸이 말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 또 뭐가? 아니 배심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은 넷이나 낳았대? 아무리 그래도 애 낳는 것보다는 똥 싸는 게 훨씬 쉽지 않아? 그 말에 몇 초간 생각하던 아주머니께서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년아, 내가 똥구멍으로 애를 낳았냐? 내가 똥구멍으로 널 낳았어? 뭔 말을, 그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 버스 승객 절판이 빵 터졌어요. 저만 엿드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이건 엿드는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뭐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무리 그래도 애 낳는 것보다는 똥 싸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엄마? 거의 이거는 뭐. 내가 똥구멍으로 널 낳았냐, 얘들아? 이 정도면 주변에 계신 분들 다 방청객이지. 말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어? 똥구멍으로 애가 나오냐고. 똥구멍으로 똥만 나와 있냐나. 자, 우리 이정 씨의 사연입니다. 또 군대 사연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네, 글쓴이 해병대 조교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이게 너무 웃겨. 자, 글쓴이 신호철이에요. 아 공군 병사로 입대하여 예천 비행단으로 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상병을 달고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공군은 휴가 정복이라는 게 있는데 위아래 네이비 색상으로 얼핏 멀리서 보면 경비원 느낌이 나는 그런 옷입니다. 맞아요. 많이 봤어요. 맞아요. 예. 처음 휴가복 지급받을 때 사이즈를 잘못 말해서 허리 사이즈가 너무 컸기에 아 나중에 휴가 나가서 수선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휴가 나오자마자 집 근처 세탁소에 수선을 맡겼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신나게 놀고 드디어 복귀 당일 아침에 눈을 떠서 바지를 찾으러 세탁소에 갔는데 이런 젠장. 세탁소 문이 닫혀있는 거. 어떻게 해, 복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사정이 생겨서 오늘 영업을 안 한다네요. 이거 나 죽었구나.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와 망연자실한 채로 방에 앉아있는데 제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행거에 휴가 정복 바지랑 비슷한 게 걸려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 고등학교 교복 바지. 딱 네이비 색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생각하고 바지를 입어봤는데 이런 젠장. 그 시절 제가 바지통을 스키니로 줄여놨네요. 7반으로. 7반이면 여러분... 완전 뭐 거의 손목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달릴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입고 복귀를 했죠. 한 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위병소에서 헌병이 검사를 하는데 가끔 상체만 소지품 체크만 하고 그냥 들어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날은 복귀자들을 모두 일렬로 줄을 세우고 한 명 한 명 바지 밑단부터 뭐 숨겨온 거 없나 체크를 하더군요. 유턴하고 싶은데 돌아갈 곳은 없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죠. 뭐 가져온 거 있습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세탈 때 꺼내세요. 예? 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지부터 훑는데 이거 바지 왜 이럽니까? 바지 이거 바지 뭡니까? 따라옵니다. 전 바로 헌병대대로 끌려갔고 헌병 중대장이 제 바지 보자마자 저 새끼 바지 왜 이래? 이거 바지
이랬는데 너무 무서워서 일단 교복 바지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바지 수선이 잘못된 거라고 둘러댔죠. 그러자 중대장이 저거 바지 까봐! 이러는 겁니다. 이게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군복이나 군인 소지품에는 군용이라는 마크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제 바지는 까보니 스쿨룩스. 그대로 군기 교육대에 끌려갔지요. 아. 자, 익명으로 사연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건, 45. 추천수는 한 건입니다. 불가능은 없다. 아, 저희 이모가 잠깐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을 갔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모네 병실이 시끄럽더라고요. 옆자리에 젊은 부부에게 의사 선생님이 막 화를 내고 계셨어요. 침대 위에 젊은 여자분과 남편은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아니 다리에 깁스하고 움직이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아이고 참나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의사 생활 10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유 참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이모에게 살짝 물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새댁이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해서 지금 두 달째 입원 중이거든. 다리 때문에 두 달 동안 아예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왜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셨어요. 아, 두 달 동안 여기 입원해 계시는 분이 지금 임신 5주 차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찬우야 상상하지 마. 찬우야 너의 상상력은 이제 야, 여기서 멈춰야 돼. 야, 여기서 1인, 멈춰. 1인실도 아니잖아. 찬우야 멈춰. 야, 멈춰 찬우야 멈춰. 네 상상력 그만 뚝. 야. 그냥 그만하고 회나 먹으러 가. 야 이 6인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야,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얘기는. 잠깐만 여러분들. 아, 상상하지 잠깐 마. 상상을 멈추고 사연에 집중하세요. 아 찬우야. 아니 두 달 동안 여기 원에 계시는 분이 지금 임신 5주 차라는 게 이게 말이야 됩니까? 예? 아니 다리도 다치신 분이 예? 다리도 다치신 도대체 어떻게 다리 아니 충분하죠. 남편 그 다음 옆에 있던 남편이 말을 거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그냥 신혼이라 이 제목이 불가능은 없다야. 저희가 그냥 신혼이라 아무리 신혼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신성한 병원에서 그런 예? 거기다가 여긴 6인실이에요. 예? 아 6인실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병실 안에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참느라고 예? 죽고 젊은 부부는 빨개진 얼굴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대박이다. 아, 야 이 진짜 미스터리다 이거. 얼마 설마 했는데. 정말 미스터리다. 의사는 정말 황당했겠다. 아니 지금 두 달째 입원 중인데 임신 5주 차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6인실에서요. 기술력이 대단하네. 야 이거 김유림 씨 어떻게 된 거지? 기부스까지 뭐 아니 야 찬우야 뚝 상상하지 말라니까. 병실 안에서 정찬호 병실 안에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병실 안에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나갔다 왔겠죠. 어떻게 거치를 못한대잖아요. 아니 남편이 업고 갔던가 뭐 휠체어에 태워갖고 제목이 번역기이네요. 번역기. 예. 제 친구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에 외국에서 온 아이가 들어왔고 부모님 모두 우리말을 거의 못하셨대요. 그래서 통화는 불가능하고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번역기를 돌려서 답장을 하는 건데 대충 대화가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 친구가 어머님 내일 견학 가는데 점심은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간식거리랑 마실 거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그 외국인 부모님이
나는 간식과 음료수를 살 수 없다. 대신 가방 앞주머니에 돈을 넣어 보내겠다. 너에게 간식을 부탁한다. 거스름 돈은 잊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아, 번역기니까. 번역기니까.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문자를 했대요. 선생님, 우리 친구 좀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럼 어떻게 내일 등원 가능할까요? 우리는 글을 내일까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야, 이거 문법적으로 너무 완벽한데? 완벽한데?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할 것이다. 그리고 월요일에 그가 설사를 한다면 나에게 알려주길 부탁한다. 그는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지만 당신이 꼭 확인해 주길 부탁한다. 월요일이 되어서 아이가 왔고 다행히 설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원래는 차량으로 아이가 하원으로 하는데 그날은 아파서인지 어머님이 직접 어린이집으로 데리러 오셨대요. 그동안 늘 문자로만 대화했기에 친구는 어머님이 우리 말이 잘 안 된다는 걸 까먹고 어머니 우리 친구 오늘 잘 놀았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죠. 아 그리고 금요일에 안 먹은 우유는 가방에 넣어놨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머님이 가방을 열어보시고는 그 안에 든 우유를 보고 할 말이 생각났다는 듯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돌려서 보여주셨는데 의사가 당분간 설사는 먹지 말라고 했다. 이 설사는 네가 먹어도 좋다. 우유와 설사가 이제 섞이는 바람에 그냥 아 그게 무슨 말인가? 우유하고 설사가? 아니 저 밀크랑 다른 단어인데 있어 뭐가 이 뜻이 있는 의사가 당분간 설사는 먹지 말라고 했다. 이 설사는 네가 먹어. 근데 현재 이 설사는 네가 먹어도 좋다. 우유는 네가 먹어라 이런 얘기. 이 설사는 네가 먹어도 좋다. 우유 얘기하신다는 걸 설사랑 섞이는 바람에 말이 이렇게 됐어요. 친구야, 그래서 그 설사 네가 먹었니? 그러니까. 엄카 타고 출근이라는 제목입니다. 8년 전 엄마는 300만 원을 주고 산 경차로 운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차는 있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엄마는 한 2주 홀로 동네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내일부터는 네 출근은 내가 너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죠. 전 전날부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 내일 엄마 차 타고 출근할 거 어떡하지. 그리고 당일 평일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생애 처음 엄카에 탑승했습니다. 아침 운전이 처음인 엄마는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곡소리 비슷한 찬송가를 틀고 껌 두 개를 초조하게 씹으시면서 어깨에 힘을 잔뜩 준 후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까지 잔뜩 긴장이 되었어요. 저희 모녀는 초조함에 곡소리 나는 늘어진 찬송가를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날이 좀 흐리다 싶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새벽비는 차가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닫지 마라, 닫지 마! 성에 낀다! 닫지 마라! 안 돼, 안 돼! 에어컨으로 조절하면 되잖아. 몰라. 차 사고 비 온 적 없어서 한 번도 몰라. 이렇게 오면 없었어. 안 배웠어. 비 왔을 때 운전하는 거 몰라. 문 닫지 마. 제가 살짝 에어컨을 만져주려고 하니까 엄마는 운전 중에 안 돼. 건드리지 마. 제발.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셨죠. 결국 제 오른쪽 얼굴은 비 때문에 화장이 다 흘러내리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달라붙었고 흉해졌어요. 문 열고 달리다 차가 정류장 쪽에 멈추기라도 하면 사람들의 시선에 제 얼굴은 벌겋게 익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울해하고 있는데 차는 한참 달려 번화가에 접어들었고 구역구역 출근차들이 밀려들어 엄마는 차선 변경을 못해 초조해하셨어요. 엄마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뭔가 결심한 듯 지금이야. 옆에 운전자한테 한 번만 껴달라고 해. 지금이야. 빨리 한 번만 껴달라고 해. 전 옆차 운전자를 쳐다보자
비의 화장이 흘러내리고 쥐의 입술이 파래진 절 보고 옆차 운전자가 흠칫 놀라는 거야. 훈남은 다행히 저희를 옆차선에 껴줬고 훈남 덕분에 가까스로 지각은 면회 회사에 도착을 했어요. 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엄마와 헤어져 인사하고 사무실에 들어와 오전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일을 끝내고 밖을 보는데 익숙한 차가 보이는 거예요. 회사 온 지 2시간이 넘었는데 놀란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디냐는 문자에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너 들여보내고 어깨에 다 담이 와서 콜택시 불러갖고 병원에 왔어. 저 차키는 회사 경비실에 맡겨놨고 저녁에 아빠 데리고 와서 차 찾아갈게.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는 제 출근과 동시에 방전이 됐대. 그 이후에 전 엄마 차를 타지 않았고 엄마는 제 동생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아 운전하시다가 지금은 한 손으로 운전하는 신의 경지에 올라 계십니다. 야, 허경환 씨. 네, 청양고추 사건. 청양고추? 네. 이건 저희 남편 얘기라 남편 시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학생 식당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저는 날도 춥고 고국이 생각나는 외국 친구들에게 따끈따끈한 쌀국수를 해주려고 쪽파, 양파, 고추 등등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거래처에서 배송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거래처 물건을 확인한 후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죠. 시원하게 평상시처럼 볼일을 본 후 손을 씻는데 1초, 2초, 3초 제 바지 속 정확히 거기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응?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생각해보니 마지막 손질한 재료가 바로 청양고추였던 겁니다. 응? 왜 불이 나지? 아주 그냥 꽉 잡았나 봅니다. 자, 주방에서 급하게 배송 직원을 맞이하느라 마른 행주로 손을 닦고 화장실로 왔던지라 손에는 청양고추의 기운이 감돌았고 아하. 이젠 제 거기로 그 기운이 전달된 겁니다. 아하. 순간적으로 물로 씻어보려 했지만 화장실에는 사람도 있어서 내놓고 씻기는 어렵고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화장실을 찾으려고 2층, 3층을 찾아 헤맸습니다. 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머릿속엔 물만 있으면 비로소 도착한 4층에 사람이 없었고 지퍼를 내리고 까치발을 들고 제 거기에 조금 높으니까 네. 제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살았구나 하며 안심하는 찰나 물기를 적실 때뿐이고 그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청양고추 고추 그게 청양고추 뭐야? 그게 띄우고 뭐야? 성기 청양고추 띄우고 오줌 검색을 왜 이딴 식으로 한 거야? 신기한 건 있다니까 안 나온 거지. 안 나오니까 계속 해본 거예요. 딴 말 넣어가지고 진짜. 자, 청양고추 조림 청양고추 반찬 등 쓸데없는 검색어 중에 고추를 얼음물에 담가보세요라는 한 줄기 빛 같은 댓글을 이런 사람이 또 있었나 보구나. 예예. 예. 저는 이거다 하고 바로 건물 옥상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추운 겨울 건물 옥상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좌우 동태를 살핀 후 슬그머니 자크를 내리고 폭설이 내린 그곳에 눈밭에 살포시 엎드린 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자, 김지현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2건. 할아버지와 고객과의 통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객들과 통화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많지만 재밌는 일도 많아요. 그날도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띠링 띠링 딸카. 여보세요. 곧 돌아가실 것 같대요. 여기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땡땡건자 상담원 김지현입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구매해 주셔서 설치를 잘 받으신지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며칠 전에 TV 설치 받으셨죠? 아 테레비. 네. TV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거 맞으세요? 그렇지. 나랑 할머니랑 같이 봤어. 기사가 아주 친절하고 착혀.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설치 과정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중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라고? 이런 분은 절대 안 뛰어내리는데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많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7가지 중에 고객님께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 고르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아유 기다려봐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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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부르는 할머니 허이 여기 콜룰이야. 아 볼로 뭐야 왜 어, 볼로 매우 매운 만두하고 물 만두 중 매우 만족, 매우 불만 이 중에 골시 모르겠다. 매우 만두하고 물 만두 중에 고르랴. 물 만두. 어 배 아파. 뭐야? 아니 그냥 물 만두를 해요. 전혀 예상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매우 불만 뭘로 하겠습니까? 매운 만두 물만두 중에 고르랴. 아 물만두를 해요. 아유 이도 안 좋으면서 뭘 물만두가 좋겠네. 아이 눈물 나 진짜 짜증나. 저는 웃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유 10만원 저 10만원 아. 10만원입니다 자 하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때는 5년 전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그럼 이제 26살이 됐다는 얘기네요. 한참 언론 매체에서 생식과 채식의 열풍이 불어 굳게 마음먹고 아는 분의 권유로 같이 3박 4일간 생식 체험을 하러 이천의 작은 그 캠프에 갔어요. 첫날 도착하여 짐을 풀고 우선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풀만 먹어 배는 고프겠지만 고작 3박 4일이고 몸도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에 캠프에 있는 30여 명은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식 가이드 아저씨가 풀 하나를 가리키며 이건 토끼풀인데 먹어도 됩니다 하면서 직접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꺼리면서도 한두 명씩 맛을 보았어요. 껄끄럽고 텁텁하고 맛도 향도 이상했지만 아 이런 게 생식 체험이구나 하고 밥 때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밥을 안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왜 밥을 안 주냐고 하자 길을 걸으며 풀을 먹지 않았냐고. 누가? 뭐야? 그 생식 가이드라는 그 사람이 아니 길을 걸으며 풀을 먹지 않았습니까? 참. 아니 무슨 여행인데 무슨 여행인데? 생식 캠프. 생식 캠프. 그 아저씨가 아까 앞에 가면서 생식 가이드 아저씨가 풀 하나를 가리키며 이건 토끼 풀인데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먹는 모습을 그때, 보여서. 그때 그럼 당시에 네. 배불리 지금 드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따가 밥이 없으니까 토끼 풀을 네. 왕창 뜯어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지 왜 밥을 안 줘야지 길을 걸으면 아니 길을 걸으면 풀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우린 아침부터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불과 먹지 말아야 할 불을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산 사이로 해가 지는 멋진 석양을 바라보며 우린 느꼈습니다. 배고프다. 이건 살아야겠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젠 10마니가 다 되어갑니다. 알아서 낀 일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분 글 잘 쓴다. 야, 진짜 잘 쓰시네. 글 잘 쓴다. 생식 가이드에 이런 말. 아, 여긴 드실 수 있는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사람들은 풀 뜯기 시작합니다. 서로 더 많이 먹으라고 경쟁하고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린 산과 들판에 풀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예, 살기 위해서 입으로 제초 작업을 한 거야. 마지막 날 오전에 짐을 꾸려 빨리 갈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또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 가이드 아저씨 한마디. 우리가 풀 뜯어먹던 길을 가리키며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는 가지 마세요. 다음 기수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곳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실화야? 실화야? 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뭐야? 다음 기수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곳입니다. 와 끝났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정말 재밌다. 와 이거 재밌다. 아 이거 음악 거예요 10만 원이요. 예. 와. 와. 야. 야. 정말 재밌다. 정말. 난리도 아니네요. 자 제목 수면 내시경 복수. 수면 내시경 복수. 제 친구가 얼마 전부터 위가 따끔따끔 아파서 인생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을 예약했어요. 의사에게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듣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증상은 위암일 경우도 있다던데. 어, 걱정되지. 맞나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아이 인터넷으로 진찰하고 진단하실 거면 의사하시지 병원에 왜 오셨어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 말에 바로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슬슬 열이 받더래요. 그치 이게 좀 앉아서 기다리면 열받아요. 그렇게까지 못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수면 맞추면 무의식 중에 본심이 나온다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복수야? 그래서 복수야? 그걸 이용해서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죠. 어,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 되나 그게? 그 말이에요. 예. 어 이분은 멘탈이 강한 분입니다. 예. 침대에 누웠고 간호사가 속으로 숫자를 세라고 했고 점점 의식이 사라지면서 몽롱해지려던 그때 친구는 몽롱해지려던 그때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의사 재수 없어. 아 몽롱해질라 그럴 때 이건 의지야. 이건 의지예요. 이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거는 그거랑 상관이 전혀 없죠. 의지가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하면 가는데 둘에서 한 거죠. 의사 재수 없어.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마취약 안 들어갔습니다. 셋에 들어가는 거였구나. 셋에 들어갑니다. 셋에 쏘는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쏘세요 이거였는데. 의사 재수없어. 아직 마취약 안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딱 걸린 거죠. 마취에 의해 무의식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작정하고 한 말이라는 걸 친구의 몸뚱이는 이 의사의 손에 달렸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대치 상황이 너무 웃겼다 지금 맨정신이야 둘 다 큰일 났다 싶어서 선생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어 저 이거 선생님한테 한 소리 선생님한테 한 소리는 자르 척 내가 너한테 한 소리 친구는 정신을 잃었어요. 변명하려다가 의사한테 이거 니한테 한 소리 맞다고 확인까지 시켜줬고 확인 사살. 친구는 다시는 그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와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웃기다. 아 웃기다. 아니 마취약 안 들어갔어요? 아 의사 재수 없어. 의사 재수 없어. 마취약 안 들어갔습니다. 어 선생님한테 한 소리. 나버렸구나 그때. 그때 나버렸어. 어.
선생님한테 한 소리 선생님한테 한 소리 아 딱 3초네 저 10이요 어 저도 10이요 저도 10이요 아 10아 10아라 손현진 씨입니다 몇 년 전 같이 일하던 옛 직장 대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아유 솔직한 분이에요 대리님이 고등학교 때쯤 건대역 롤러스케이트장이 최고 잘나가는 곳이었대요 한껏 멋을 내고 롤라장의 여자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나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급신호가 오더래요 좀 참을까 하다가 신호가 점점 요란해져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된장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꼭 한 번씩 있습니다 게다가 팔을 뻗어도 문이 잡히지 않는 거리에 변기가 놓여있더래요 잠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대리님은 바지에 허리띠를 풀어서 문 손잡이 메고 그걸 꼭 붙잡은 채로 일을 볼 일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벨트를 풀러가지고 예, 고리에 걸어서 걸고 아하. 아, 난 참 머리가 좋은 놈이야 혼자 흡족해하며 마음 편히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하게 노크를 하는 소리가 나시더니 문이 확 열리더래요 그와 동시에 변기에 앉아있던 대리님은 문 손잡이에 메어놓은 허리띠를 따라 앞으로 확 쏠렸고 딸려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서자 신고 있던 롤러스케이트가 굴러가면서 대리면 그대로 화장실 밖으로 바지는 무릎까지 내리고 그 이후로 대리님은 롤라장을 안 가요 그 이후로 대리님은 롤라장을 안 가요 나한테도 안 가겠다 제목 목욕탕에서 글쓴이 김용규님입니다.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남탕에 들어가 보니 연세가 지긋하신 동네 할아버지와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씻으시는데 아저씨는 씻는 폼이 아주 요란했습니다. 아, 너희 좋아해?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목욕을 했나 봐. 냉탕에서 발성 연습도 하시고 사우나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볼록한 배를 마구 때리기도 했으며 근데 이분 왜 이러시는 거죠? 얼굴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다 하고 나왔을 때 아까 그 아저씨가 드라이기를 선점했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열심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목욕탕은 규모가 작고 저렴한 만큼 구비된 물품이 많지 않아 드라이기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렸죠 아저씨가 쓰시고 할아버지가 쓰시면 저도 써야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중요 부위를 계속 드라이하는 거예요 다리를 시옷자로 넓게 벌리고 계속 10분을 넘게 중요 부위만 계속해서 말리고 있으니 짜증도 나고 무좀 있으신가 보네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아저씨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야 임마! 왜 그러시죠? 잠깐 빨리 읽어! 몰라서 물어 이 자식! 너 지금 계란 싸움냐? 아유 아직 너 지금 계란 싸움 계란 싸움냐 계란 아유 계란을 그냥 아유 한 개도 아니고 그냥 아, 맞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
빨리 그 말에 아저씨는 죄송하다며 조용히 드라이기를 할아버지께 건네드렸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아 진짜 아유, 저는 야, 지금 뭐 한 방 맞은 것 같은데 지금? 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에서 네네. 아, 최고의 대본을 받았습니다. 저 진짜 제가 종이로 인쇄된 이 활자로 이렇게 크게 웃어본 거는 지금 야, 베스트 넘버원입니다. 사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죠. 그 정도 온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할아버지가 참다가 아, 할아버지는 의학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익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 정도 익지. 네. 목욕탕에서 절대 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 부위를. 근데 거기 써 있잖아요. 아니야. 뭐 자세하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드라이기로 꼭 머리만 말려주세요. 그럼. 아 맞아요. 네, 남자 목욕탕 가보면 써 있어요. 오죽했던 쳐다보시다가 유미란 씨의 사연입니다. 스무 살 때 일이에요. 스무 살이 되고 대학을 간다는 기쁜 마음에 매일 들떠 있었어요. 예쁘게 하고 학교 가려는 생각에 머리를 파마하려고 엄마에게 파마값 5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동네 부녀회장을 20년 동안 한 번도 놓쳐본 적 없는 발이 아주 넓으신 엄마이시죠. 엄마는 파마값이 뭐 이리 비싸냐면 엄마는 아는 미용실로 같이 가자고 저를 꼬셨어요. 마음이 썩 가지는 않았지만 파마하려는 욕심에 엄마를 따르기로 했죠. 마당을 내다보니 화끈한 우리 엄마 벌써 오토바이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는 미용실 갈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엄마의 오토바이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시내 쪽이고 왼쪽으로 나가면 시골 읍으로 빠지는 그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엄마의 오토바이는 망설임 없이 왼쪽 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꺾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쥐죽은 듯이 엄마 등에 기대 한참 달렸어요. 그리고 도착한 미용실 들어서니 할머니 두 분이 머리를 말고 계셨고 조그만 미용실에 주인 아주머니가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요. 굵은 웨이브로 자연스럽게 아주 세련되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말을 건넸고 미용실 아줌마는 학생 얼굴이 밋밋해서 파마하고 서비스로 눈썹 문신 해줄게. 어? 하며 엄마와 상담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머리를 말고 기다리던 중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파마 기계를 하지 않고 모두 자연스럽게 보자기로 싸매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줌마 기계로 해야 머릿결을 상하지 않고 빨리 나오지 않아요? 하고 묻자 미용실 아줌마는 전혀 당황치 않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학생 바쁜 일 있구나. 우리 집은 파마 기계가 없어. 급하면 밖에 나가서 햇볕 좀 쬐고 오면 돼. 그 말씀에 저는 뭐에 홀린 듯 햇볕을 쬐러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독한 파마 냄새를 맡으며 3시간쯤 머리를 싸매고 있었을까? 미용실 아줌마가 밥상 한가득 점심을 준비해주고 밥도 준다 미용실에서. 그날 처음 본 사람들과 가족처럼 정답게 밥을 먹었어요. 또 뭔가에 홀린 듯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며 어느새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내 머리를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아줌마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겨주신다며 이리로 들어와 하고 삐그덕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고무통과 바가지, 샴푸,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아줌마는 나보고 엎드려! 야, 엎드리는 거 오랜만인데요. 네. 하고는 직접 머리를 감겨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바로 엎드려서인지 토할 것 같았어요. 짐을 꼴딱꼴딱 삼키며 토하는 것을 겨우 참고 달라진 머리 스타일이 궁금해 거울 앞으로 달려가서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머리는 오랜 파마 시간으로 개털처럼 타버렸고 굵고 세련된 웨이브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밥도 차려주고 파마를 단돈 만 원에 해주신 미용실 아줌마의 고마움도 잊은 채 난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한 듯 조용히 오토바이 시동을 거시고 계셨고 난 집에 와서 한참 울었어요. 소름끼치게 예쁘지도 않은 나의 외모에 심상치 않은 머리를 보고 엄마께서는 네가 가고 싶은 미용실로 가라. 라고 5만 원을 내 손에 쥐어주고 동네 회관에 마실을 가신다며 자리를 확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미용실 아줌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눈썹 문신 공짜로 해줄게. 다음에 꼭 와. 파마가 만 원인데 눈썹 문신이 서비스라니. 아줌마의 넉넉한 인심은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답니다. 저는 20대에 이런 일을 겪고 나의 인생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답니다. 아 정말 싫어요. 그냥 얽힌 얘기네요. 자, 저도 뭐 괜찮았네요. 9만 원?
네. 저는 10만 원이요. 저도 10만 원이요. 아, 그럼 10만 원! 네. 아, 오늘 사연 재밌습니다. 아, 좋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